안녕하세요. 이정현의 소통테라피 이정현입니다. 소통의 정말 중요한 자기관리, 그 첫 시간으로 소통의 의미와 종류를 알아보고 지피지기 백전불패,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 자신과 얼마나 잘 소통하고 계신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의를 하기 전에 늘 그 주제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리는데요. 소통의 정의를 알아볼까요? 여러분, 소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늘 듣던 이 말의 정의는 쉽게 통은 통할 통이죠. 아, 말 그대로 통하는 것, 즉 소통은 오해 없이 통하는 것이라는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상대방에게 말할 때 이거 A잖아 라고 말해도 아니, 그거 B인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죠. 반대로 A라고 말하는데 A 플러스 알파까지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자, 전자는 나랑 잘 통하지 않는 분, 후자는 나랑 잘 통하는 분. 그렇다고 해서 전자가 틀리다고 말할 수 있다? 아, 그건 또 아니죠. 다른 겁니다. 다르다와 틀리다의 단어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소통에 대한 자세한 대화를 우리 한번 해볼까요? 소통은 나의 느낌, 생각, 의견, 즉 감정이라는 걸 언어와 비언어로 오해 없이 전달하여 통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 언어는 무엇이죠? 네, 맞습니다. 바로 말이죠. 그렇다면 비언어는 뭘까요? 보통 비언어는 뭘까요? 라고 여쭤보면 바디랭귀지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가 해외여행 갔을 때 이렇게 영어가 막 유창하지 않아도 화장실이 어디인지 물어볼 수 있는 바로 그것! 바디랭귀지의 대명사인 몸짓을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이것보다 저는 비언어는 언어를 담는 그릇이다 라고 해서 눈빛, 시선, 표정, 조금 더 나아가면 용모 복장까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 누구와 가장 소통이 잘 안 되세요? 제가 전국의 참 다양한 직종의 분들과 강의를 함께 하는데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모두 똑같이 나옵니다. 자, 남편, 아내, 자녀, 즉 가족이겠죠. 그리고 직장 상사, 동료, 부하 직원.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셨죠? 네. 우리는 늘 타인과 소통을 잘해야 한다. 흔히 경청하고 공감하고 또 이해해라 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만 정작 나, 여러분들 자신과는 얼마나 소통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 무슨 나와의 소통이에요. 나 자신하고 대화를 하란 말이에요. 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방송 초반에 지피지기 백전불패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죠. 나와의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감정과 감성의 차이를 이해해야 하는데요. 지읒과 시옷의 차이인 이 두 단어는 자신의 감정과 타인의 감정을 잘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먼저 감정은요, 나의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은 우리들의 감정의 변화에 따라 열감지가 된 사진인데요.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몸에 열감지가 되면 노란색과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죠. 제일 먼저 먼 몸에 골고루 열이 분포된 감정의 이름은 어떻게 나와 있죠? 네, 바로 사랑과 행복. 여러분 보이세요? 이렇게 몸에 골고루 열이 분포되면
체온이 1도가 높아질 때 면역력이 6배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반대로 상체를 기준으로 아래는 열감지가 되지 않은 검은색, 위는 열감지가 된 빨간색이나 노란색이 있는 감정의 이름이 보이시나요? 맨 처음에 화라는 감정이 보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욱 하면 뭐 열린다고 하죠? 뚜껑 열린다라고 하죠. 이 표현을 쓰는 게 감정에 따라 신체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느끼는 느낌들을 감정이라고 부르며 이 감정의 이름들을 내가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 이것에 따라 나와의 소통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신의 감정을 잘 읽는 분들은 타인의 감정을 잘 읽을 수 있는 감성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감성은 어떤 자극이나 자극의 변화를 느끼는 성질이라는 사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슬픈 영화를 볼 때 있죠. 그럴 때 유난히 눈물을 빠르게 많이 흘리시는 분들이 감성성이 타인보다 뛰어나신 분들이에요. 바로 그 슬프다는 자극의 변화를 더 크게 느끼신 거죠. 반대로 그런가 보다, 내일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슬픔이라는 감정의 변화까지는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자, 이제 감정과 감성의 차이를 정확하게 아시겠죠? 지피지기 백전불패! 나의 느낌, 생각, 의견을 언어와 비언어로 오해 없이 전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소통이며, 감정을 잘 읽으면 나와의 소통을, 감성을 잘 느끼면 타인과의 공감이 형성된 소통을 할 수 있다. 자, 이제 여러분들도 소통 전문가의 길로 어느 순간 들어서고 계십니다.